자로 있을 때 예, 자, 이런 경우 그래서 1년째 일본 업체 사장들이 공당 사고 등장하는 특종을 해서 제가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인터넷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잘못됐고 조작됐다 라고 금방 이해가 된 겁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아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붙인다고 헛떡 붙었다 떴다 해서 포스트잇 넘어졌다 일어났던 오뚜기 또 뭐 녹았다 얼음 녹았다 일단 황태 뭐 별별 변명이 많았죠. 불사조 불사신 뭐 강시 좀비 다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단신이 이겨서 다음에 이번 선거 이긴 다음에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몰아칠 국가적 기적의 작은 미랄과 도구가 되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후보가 안 됐다면 이런 그 공천에서의 문제점을 잘 밝힐 수가 없었고 공천에서 돼서 당선이 돼버렸다면 신경을 별로 안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딱 떨어뜨리고 세 명이 똑같은 것, 두 명이 똑같은 것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명이 똑같은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시는 뭐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뭐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여기 큰 카메라가 없어요. ENG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앙방송에서 안 나왔던 건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스팔트 위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바꿔가는 세상입니다. 유튜버 여러분,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 더위는 구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에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예, 각자 안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계란권이 달라면 김재원 측이다. 대한민국 당연한 부정선거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내 일정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고 아 한마디 제가 4월 7일 날 대법원 내일 모레 10시 반 10시가 될 것 같습니다. 10시에 서초동 대법원에서 5월 7일 내일 모레 5월 7일 오전 10시에 그 서초동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고발장을 제기합니다. 고발장이 아니고 선거구요 소송의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힘을 보태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젊은 변호사들 또 힘을 모으고 여러 그 유튜버들께서도 오시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와서 힘을 보태주시고 유튜버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 대법원 앞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욱 의원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의원님과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뜻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5월 1일 날 페이스북에 5월 1일 날 천창용이고요. 천창용 미혈육자고 천창용 이후에 페이스북에 5월 1일자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5월 1일자 이 여기 이래 처음 집회할 때 이 젊은 신입한 이용 이 친구랑 한번 집회할 때 그날 올린 그 페이스북에 글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니까 현직 국회의원분 옆에서 서보네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만 보던 이봉규TV의 이봉규님도 오늘 제 옆에 서주시는데 참 오늘 박사님께서 어디 침에 오셨는데 정말 저도 무슨 말씀하신지 정말 듣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보도 유튜버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만큼 유튜버 같은 거 잘 안 보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유튜버인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땅 헤딩하듯이 이렇게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와 동의하는 뭐 이봉규TV님이나 뭐 이렇게 가로세로 연구소나 이렇게 기타 이제 유튜버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기쁘고 이제 제가 이봉규 TV 이봉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박성재의 또래 이봉규 형이 되어서 한 번 더 보통 이봉규 형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영원히 되고 당장은 옷통 같은 일어날 겁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이제 소명 얘기를 유경호 형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도요 이게 제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인민의라 때 누가 나타나셨죠? 인민의라고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또 전 새누리당이 어려울 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마디 친구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잖아요. 잘해주면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데는 있을 수가 없어. 박근혜도 총선이라고 아니 세상에 민중은 뭐부터 시작입니까? 선거부터 시작인데 선거를 야 이런 놈들이 있나 이거 이놈들이 아주 우리를 아주 뭘 패배기도 하고요. 야 이거를 이렇게 날려먹나? 이럴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선거 딱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지 말대로 당선됐으면 여기 이런 데 오지도 않아. 맞아요, 맞아요. 손 잡고 다녀 아주. 당선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당선된 분들한테 좀 뭐라 총을 드립니다. 금배지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 국회의원 봉급을 따먹기 위해서 저 당선된 겁니까?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저번에 박영만 교수가 또 이번 아까 얘기했지만 동전 천 개를 하늘로 던졌는데 딱 천 개가 떨어졌는데 앞면으로만 싹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천 개가 나올 확률하고 똑같아요. 많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도 나오셨는데 벤자민 윌킨슨 선생이 IBM 아시죠 여러분? IBM이 세계 최고의 IT 회사예요. IBM의 컴퓨터 회로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이제 저 아버지는 미국 분이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서버의 서버 조작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와도 깔쪽같이 속인답니다. 깔쪽같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게 북한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걸 밝히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반드시 보면은 밝힐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 이제 온라인 통계 얘기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저 이봉규 TV에서도 많이 밝혔는데 그 뭐냐면 봉인지를 자기가 쓴 사람이 자기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참관인으로 참가해서 예, 그다음에 투표날 사전 투표날 봉인지에다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 이봉규 썼어요. 그리고 대표날 또 참관인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 글씨가 아니야. 이름은 자기 이름인데 필체가 전혀 달라. 그러면 뛰었다가 어떤 놈이 이름 쓰고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런 오프라인이 구세트로 주저앉은 거 보여줬죠? 선거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저 국민들이 밀어줬어요. 광화문에 10월 3일날 10월 9일날 얼마나 많이 나오셨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우파 정당을 그렇게 밀어줬는데 급해 지나갔다고 한 놈도 안 뛰어나와요. 아니 이놈 말고 이 어떻게 황태 말고 이거 어? 마이크 바뀌었습니다. 왜 비례대표를 못 받는 사람이 양쪽에서 했었고 그 선거는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 번호가 틀릴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비례대표가 비례대표 못 간다 그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